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다니는 곳이죠. 자전거랑 또 뭐가 다닐 수 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니면 도로죠. 전동 킥보드, 예, 킥보드. 킥보드, 예. 전기 자전거도 갈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랑. 화산 뛰어났어요. 맥주집에서. 호프집에서. 다시. 후다닥. 예. 근데 이 전동 킥보드 탄 학생이야. 학생이 저 면허가 없어. 그게 아, 무면허야. 네. 아, 무면허가 됐는데. 그런데 몇대 몇이에요, 이번 사고? 백대빵. 무면허인데? 무면허 아니었어도 똑같죠? 네. 무면허 때문이 아니지. 그럴 때는 무면허에 대해서 과실을 따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몸에 저기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 와서 똑같이 사고 나죠? 문 열고 갑자기 탁탁 튀어나오면. 네. 그죠? 그거나 나오려면 똑같아. 이렇게 보고 나와야지. 저기 누가 걸어가고 있어도 부딪혔겠지. 네. 걸어가는 사람하고 조금 여기서 누가 좀 빠르게 걸어가는데 저렇게 튀어나오면 부딪혔겠지. 네, 그몇대 맞습니다. 몇이야? 백대빵. 백대빵이죠. 근데 저 전동 킥보드, 아, 튀어나온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해야 돼. 이거 뭐 투표 안 해도 되겠죠? 아니, 푸사가 뛰어나가다가 지나가는, 어? 다시 한번 보세요. 후다닥. 또 다른 각도가 또 있나? 옆에 자전거잖아. 이 자전거랑 똑같이 사고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 예. 또한 중학생 정도 보이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제 상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들어왔어요. 누굴 상대로? 엄마를 상대로. 위상자. 그럼 엄마는 뭘 주장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엄마가, 변호사님, 또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가집행할 수 없다. 이건 쓰자. 이거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이건 안 해도 돼. 자, 사실관계. 뛰어나오는 원고가 킥보드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아, 갑자기 뛰어나서 들이받았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뛰어난 원고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거는 피고의 자녀가 아, 전동 킥보드 아닌 걸어가는 사람이었어도 사고 날수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다 방송에서 얘기한 거야. 아, 이 사고 피해자는 오히려 우리 아들입니다. 갑자기 뛰어난 원고가 저 뛰어난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아이도 네. 아이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CCTV 영상 및 사고 당시 관련 방송 자료 증거를 제출합니다. CCTV 영상은 증거를 내야 되는데 한문철 TV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참고 자료죠. 그거 뭐 하러 내요? 그거 내면은 판사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다 알아, 아이씨. 뭐, 한 변호사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나 한 변호사한테가 재판받지 뭐라 나한테 왔어요. 이럴 수 있거든. 네. 그래서, 저기, 한문수 TV 영상을 어떤 판사는, 네, 제가 한 변호사님 영상 다 봤습니다. 예. 이런 판사도 계신데요. 어떤 판사는 싫어할 수가 있어요. 제출하지 마세요.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를 본인이 본인 글로 쓰란 얘기지. 예. 내지 네. 마세요. 증거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원고의 주장은 원고를 기만하고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의 이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즉, 애 엄마가, 아, 예, 알아,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래놓고 그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거야. 이런 거쓸 필요 없어요. 지나간 얘기, 둘끼리 있는 얘기, 판사는 아무 상관도 없어. 내 잘못 없다고 주장하면서 뭐하러 이런 얘기 했어? 원고와 통화 및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나자고 요청하고 사정하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 및 만나기를 거부한 것은 원고입니다. 쓸 필요 없어요. 부모로 책임감이 부족하다며 일이 어디까지나 커지나 보여준다. 강력 처벌 탄원과 통장 압류까지 진행한다. 무서운 문자를 받았고 그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장애까지 받습니다. 네, 그 문자 내용 증거를 제출합니다. 뭐 하러네? 형사재판에서 그런 건 낼 수도 있어요. 또, 이 사건은 원고가 가입한, 뭐, 빵빵화재 자동차 범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되어 있고, 근데 거기서 나중에, 우리한테 나중에 구상 들어온답니다. 치료해주고. 이거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거기서 들어오면 또 백대빵 주장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의 원인은 상가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원고로 인해서 발생됐습니다. 원고는 자전거 도로를 빠르지 않게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죠, 피고. 아, 피고야, 피고의 아들은. 피고의 아들은 자전거 도로를 빠르지 않게 주행하고 있었고, 그렇게 천천히 오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부딪힌 겁니다. 피고의 자녀가 달려가다 부딪힌 사고가 아니고 상대가 달려서 사고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잘못 없습니다. 이것만 쓰면 돼, 이것만. 피고의 자녀는 갑자기 달려와 부딪힌 상황에 너무 놀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외부 활동에 많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불안감과 대인 기피까지 생겼습니다. 이거 뭐하러 써? 결국은 이거 3분의 1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
면허 없는 상태에서 중학생이 전동킥보드 탄 거, 그것은 부모로서 잘못을,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인지, 여기에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누가 어린이가 싱싱이 타고 가다가 갔더라도 똑같은 사고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자전거 타고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싱싱이 타고서 그 지나가는 그 애들이 발로 지치는 거요. 그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갑자기 뛰처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포인트만 쓰세요. 결국은 준민서면은 뭐다? 포인트. 포인트. 네. 예전에 우리 강아지가 포인트가 있었어요. 사냥개. 점 전박이 포인트. 그 포인트라고 그래. 사냥개 가서 포인트 팍 포인트만 잡아오잖아. 네. 포인트입니다.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 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 사건 선임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 시 가입금액 한도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4-0070 1644-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